날이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 움푹 패인 포트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재포장 대신 땜질만 하다 보니 해마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심 대로변.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 소리를 내며 옆으로 휘청합니다.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 생긴 포트홀 때문.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가 움푹 패인 데다 주변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도로에 스며든 물이 얼고녹기를 반복하다 결국 아스팔트가 파손돼 구멍이 난 것입니다. 차가 없으면 그래도 조금 피해서 갈 수 있는데 피하지 못하면 애기 태우고 다니고 하는데 차도 덜컹거리고 한번 이제 타이어가 찢어졌던 경험도 있고 해서. 염화칼슘까지 도로 부식을 부추기면서 도심, 외곽도로, 시골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포트홀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각 구청은 봄이면 신고를 받고 보수를 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제사 작업 이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가 해빙기 맞이해서 3월 초 최근 들어 하루에 10여 건, 20건. 지난해 충북에서 보수된 곳이 1만 2천여 곳. 근본 해결을 위한 재포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해마다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